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예배 티켓! 하나,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시간 참여하기. 둘,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 나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휴대폰은 진동으로. 아멘.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정상으로 준비한 현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요.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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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own in my heart.
주간 동안 잘 지냈지요? 신앙 고백하심으로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안은 이마다 닫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성경학교를 11월 첫 주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경학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배만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인도네시아 유황수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쉼없이 그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지교회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부흥이 더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초희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세요. 작은 입술과 어린 몸짓으로 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평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시에 조한 태도로
청취자 친구들 안녕!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유튜브 친구들이 되었나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우리 오늘도 절망에서 회복된 엘리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힘차게 오늘의 말씀도 읽어볼 거예요. 글씨를 따라서 읽을 친구들과 목소리를 따라서 읽을 친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순종을 하기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잘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까요? 누구의 아들이었죠? 오므리의 아들 누구였죠? 아합! 맞아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거라고 했나요?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합 왕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말을 전한 뒤에 이세벨과 아하방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도망갔을 때 누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죠? 맞아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바알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 대결해서 누가 승리를 했었죠? 맞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오직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한 엘리야에게 때로는 자신감이 잃고 절망스러울 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과 아합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이젠 자신감이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도 과연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튜브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부엘세바라는 동네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부엘세바로 도망간 후에 부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앞에서 이렇게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순종하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가 주세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셔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물과 떡이 있단다. 그것을 먹고 마시거라. 힘을 내야 한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단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다시 힘든 몸을 일으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후에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지쳐서 쿨쿨 잠이 들었을 때 한 번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힘을 내야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단다.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고 더 힘을 내어야 한단다 하고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천사가 보내준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옛날에 전도사님과 함께 들었던 어디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단다, 열 가지 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엄청난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렇게 자신의 지친 몸을 이끌고 쉬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계속해서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너무너무 힘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어서 순종했지만 나의 친구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아방이 다 죽여버리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리 앞으로 나아보거라 하면서 그 동굴 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흔들리면서 바위가 쪼개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불이 내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정말 힘이 듭니다. 엘리 아합과 이세벨이 나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나는 이제 더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나를 죽이고 말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아직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힘들어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내가 너를 도와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아직 아합 왕을 따라서 바알에게 절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은
정말 너를 도와줄 7,000명의 사람이 남겨두었으니 힘을 내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또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따르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대요. 자, 유튜브 친구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 친구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힘들지만 나를 도와주실, 항상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정의를 외우면서 오늘의 말씀을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지키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 손 모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각각의 헌금을 드린 친구들과 주정 헌금을 드린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헌금을 드린 친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